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공공설이 되는 X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입시 미술을 했었고, 대학을 못 가고 1년 정도는 방황을 많이 하다가 돈을 모아서 외국에 유학을 가기로 생각하여서 요가 강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럽 쪽 유학을 생각하여서 자금을 어느 정도 모았을 때 집안 사정이 나빠지고 일단 돈을 모으고자 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운이 좋아서 지금은 제 힘으로 유학을 가거나 공부를 하고 제가 유학을 간 동안 부모님에게 보낼 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공공설의 런던에 워홀을 갔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많았지만 공부를 하고 싶고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각과 도예 같은 만드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국내 대학을 가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 할지 아니면 화실 같은 곳에서 독학을 하면서 미술을 배워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유학을 가거나 대학을 간 이후에도 요가 강사를 하면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요가 강사도 제가 사랑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금전적인 부분은 무시하지 못하고 젊을 땐 요가 강사를 하면서 틈틈이 작업을 하고 40, 50대가 되면 미술에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대학을 나오거나 유학을 다녀와도 전 취업에 대한 걱정은 없고 정말 학문을 배우고 싶은데 국내 대학을 나와도 미술을 잘 배울 수 있을지 외국으로 대학을 가는 게 나이도 있는데 시간과 돈을 써서 나가는 게 옳은 선택인지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면 배운 게 없는데 혼자 미술을 할수 있을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조금 이나마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양 홍시장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당시 런던을 워홀을 갔다 왔다 그러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 남들은 런던 갔다 왔다 그러면 야 재밌었겠다, 볼 것도 많고 많이 배웠겠다 하겠지만 뭐이 영상을 보시는 워홀 갔다 오신 학생들 아시겠지만 정작 워홀 가가지고서는 홀리데이를 즐겨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일하고 숙소에 와서 뽑기 바쁘니까. 하지만 그런 런던 생활에서 지역량이 경험했던 그런 추억들,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인생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해당 국가에 가서 일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라든가 또는 그들의 생활,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경험을 했다라는 거. 근데 그런 처음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는 뭐 명확히 우리와 내가 살아온 과정과 전혀 다른 나라의 생활 환경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면 대단히 감각기관이 발달하는 친구들이고 대부분은 고생한 기업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 런던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유럽 쪽으로 워홀을 갔다 온 청년들이 저 어디 갔다 와요? 런던 갔다 왔어요? 프랑스 갔다 왔어요? 이러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워낙 물가가 비싸고 여러분들이 주급으로 400파운드를 받았든 500파운드를 받았든 한국으로 치면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을 받아봐야 생활 물가라는 게 얼마나 비싼지, 그죠? 그러다 보니 혼자서 단독으로 쉐어해가지고 살지는 않았을 거고 틀림없이 투룸이나 쓰리룸 룸쉐어 하거나 아니면 플랫을 이용했을 테고 먹는 것도 어떻게든 아껴서 먹으려고 싸게 싸게 파는 데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인스턴트 사서 조리해가지고 급하게 먹고 다녔을 테고.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국가 어디를 가든,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든, 내가 혼자서 이 사회를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 생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숙련되지 않은 신체와 정신을 갖고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더구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오래 생활은 안 하고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후가 이 아시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적응하기 힘든, 그리고 오랫동안 이 기후 자체가 1년의 절반 이상이 거의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니까 사람을 좀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령이 경험했던 런던의 워홀을 기억하기를 내가 고생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상호 관계에서 조금은 아픈 추억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나마 런던에서 이렇게 워홀을 하시면서 유명한 뭐 브리티시 뮤지엄이라든가 또 그림에 취미가 많으시니까 뭐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버밍엄 미술관 정도는 가보셨겠죠. 그것만으로도 큰 재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응? 런던에 있는 뭐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가봤겠어요. 뭐 버밍엄 미술관을 가봤겠어요. 실제 사실 존재하는 것을 내 시각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것과 그냥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접하는 정보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면 지역령이 경험했던 이런 외국 생활들 중에 사람이라는 게 아프고 쓰리고 깊은 기억들만 남는데 그런 것들을 지우는 방법은 지역량이 워홀하면서 본인이 보았던 뮤지엄 생활들, 견학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 또 분위기들, 환경들, 문화들 이런 거 좋은 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한 한 번을 도전했으면 두 번도 가능하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워홀을 18세부터 30세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아직 지역량이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량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설계하는 목표 중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그건 잠시 접어둬라.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선택을 우선 해보시라. 지역량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역량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고 저는 어떤 방향으로 청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느냐는 지역량이 바라보는 시선과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요. 근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역량이 바라보는 시선과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맞닿아 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차이뿐이기 때문이에요. 굳이 연결하자면 연결이 되나 지금 지역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게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를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기 전에 음악 하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역령의 취향에는 안 맞을 거예요. 지역령이 이렇게 쓴 글을 보거나 경험한 인생사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지만 지역령하고는 전혀 어울리진 않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소개하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저작권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잠깐 틀어줄 수는 없는데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 존이라고 하는 그룹, 락 그룹에서 Separate Way라고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막 써놓을 테니까 그냥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요거 동영상 스톱하고 가서 듣고 그리고 오시기 바래요. 지역령이 이 음악을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문제거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양쪽 다의 결과에 대한 값을 이미 수많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거나 내 판단에 대한 결과를 내리는 것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도 주관적인 나의 경험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건데 지역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선택들이 이미 세상이 커다랗게 변화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현실 사회에서 경험하고 본인이 판단한 것들에 대한 선택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현재 저 같은 사람들을 국제사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디지털 노마드라고 불러요. 그 뭐냐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이런 세계. 생태계는 근자에 만들어진 생태계입니다. 그만큼 웹이 발전하고 디지털 문화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같이 아날로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디지털과 합류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거든요. 해서 제가 국제사회의 다른 친구들에게 또는 그런 단체에 갔을 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저는 웹이라고 하는 행성의 구글시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 홍수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만큼 지역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컴퓨터라는 게 그거는 뭐좀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아닌가? 컴퓨터가 뭐 옛날부터 나도 카페 블로그 실컷 해봤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나? 이제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전혀 이 웹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문호가 아직 초입 단계, 들어가지도 못한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젊은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이유는 그 개인별의 특성에 따라서 가는 속도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역령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령이 생각할 때 지금 지역령이 고민하는 선택은 그냥 자프로트웨이는 내비두고 제 얘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령이 생각하는 그런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그 생활 속에 웹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킬 건지. 그렇다면 저는 추천하기를 이 오프라인에 세워둔 계획이나 이행표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홀드하고 그것들을 웹에서 또다시 새로운 나의 세계에 대한 목표와 생활 계획표를 한번 써봐라.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지금은 단순히 컴퓨터고 웹이 아니에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저 달을 쳐다보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행성인 달이 보이지만 우리 시각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달 못지않게 달보다 어쩌면 더 개발된 웹이라고 하는 행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구글이라고 하는 대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프로그래밍 웹이 존재하고 그 웹에서는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사는 인간들이 비자나 이런 수속 절차 없이 누구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 행성 해당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미 시스템이 사람이 그 안에서 먹고 살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노트북 하나,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자기 밥벌이를 해먹고 사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디지털 노마드예요. 근데 제 나이 때 디지털 노마드가 없죠. 대한민국에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새로운 생태계고 이런 새로운 생태계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설명하지만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오프라인 속의 기술들, 이 페이퍼크래프트라는 기술들이 만약에 웹이라는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디지털 노마드인 제가 있었을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설계하는 이런 페이퍼크래프트 설계 도면을 우편으로 보냈어요. 우편으로. 해외 친구들에게 우편으로 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용량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웹을 통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또한 인터넷 웹이라는 곳에서 제가 올린 결과물들을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다운을 받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일하는 곳은 개인적인 이런 작업 공간에서 컴퓨터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옛날 같으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검수를 받고 수정을 통하고 또 다른 출판 이런 계통의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오프라인적인 책이나 잡지나 아니면 도면을 그렇게 출력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웹에다 올려놓으면 상대방이 받고 하는 제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저 웹이라는 행성에 존재하는 가상 공간을 통해 가지고 저의 모든 것을 올려놓으면 제가 걸어놓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 진입해서 쳐다보고 검수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굳이 예전처럼 사업자 등록을 내서 직원들을 넣고 빠르게 작업을 해서 그것들을 들고 비즈니스를 할 일이 있겠나?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그런 일이 없어져서 지금 인터넷으로만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웹을 통해서. 일도 웹을 통해서. 저는 이 작업 공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그냥 노트북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 설계 도면을 팔고 또는 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하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를 경험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만큼 웹이라는 시장이 우리가 예전에 카페나 하고 인스타나 하고 페이스북이나 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교우 관계라든가 나의 사고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웹에 올려놨을 때 그것들이 무형 자산으로서 나한테 이득이 왔느냐 상관이 없었거든. 웹이란 공간이 그동안은 인스타든
블로그든 페이스북이든 카페든 블로그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조건이 너한테 이렇게 공짜로 이러한 공간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놀아봐라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뭐냐면 너가 생각하고 너의 생활을 보여주는 대가로 내가 돈을 줄게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웹에서 여러분들에게 집도 주고 공간도 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막무가내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정보들을 올리고 식상한 이런 정보들만 넘쳐났던 거라면 지금은 각 나라, 웹에 존재하는 나라에서 조금은 자기들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새로운 것 또는 이 웹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어쨌든 자기들 공동체가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올리는 사람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웹에서 활동할 때 인센티브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웹이라고 하는 행성에서 이 브라우저들, 이 컨슈머들에게 줄수 있었던 혜택은 별거 없어요. 그냥 쿠폰 몇 장, 아니면 공짜로 운영할 수 있는 뭐 웹에 대한 어떤 공간, 이런 것들만 제공하다가 지금 현재는 웹에서 요구하는 정보라든가 웹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블로그, 카페, 이런 인스타들 발견이 되면 그것들에 대해 해당 수고료가 지불되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바뀌었고 그래서 저 같은 도 2005년부터 네이버 카페라는 걸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도면 또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을 도면을 공개를 했지만 돈 10원 한장 들어온 적 없어요. 근데 구글에서 요구했고 2011년도부터 구글을 통해서 이런 그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면서 이러한 유튜브 정책들이 점점 경제화 하나의 경제 시작을 만들어 갔어. 우연찮게 나는 돈을 바라보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자료들을 세계 친구들에게 전해줬어. 그러한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제 채널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뭐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랬던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늘날 와서 유튜브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아,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겠다. 또는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좀더 오프라인이나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폭을 넓혀 나가야 되겠고, 메이킹 스페이스라고 하는 사업들을 벌려 나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기술들은 따로 유튜브 정책에 의해서 지금 보이는 채널 말고 별도의 채널에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래야 그 구글 알고리즘들이 카테고리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의 계획들이 예전처럼 대학을 나와서 어떤 회사 이력서를 넣고 취업을 해야 돈이 생기는 시대에서 웹이 요구하는 정보와 웹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들을 나눔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역령 같은 경우에는 지역령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결정하기 이전에 지역령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웹에 접속하는 옛날 그런 경제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치 있는 지식과 가치 있는 정보들을 나누면 내가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웹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시장들을 외면한 채 오프라인에서 앉아가지고만 고민할 거냐. 지역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고민을 하기 이전에 내가 웹에 반드시 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간단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웹을 사용했다면 본격적으로 지역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요가 같은 경우도 지역량이 생각하는 요가의 단순한 육체적인 이런 피지컬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요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정신 상태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험, 그것들을 웹을 통해서 나눌 때, 지금 현재도 안정적이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그 정도 경제적 능력이 되지만 그것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목표일 뿐이고 그 가치는 오프라인에서만 쳐주는 것이지 온라인에는 지역량은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지역량이 지금 지역량이 고민하는 것은 아니 3, 4년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지역량 같은 환경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역량 갖고 있는 능력들을 단계별로 남들과 정보를 나눌 필요가 있고 단순히 요가 동작만 전해줄 뿐만이 아니라 지역령이 가졌던 경험, 생각, 이런 신체적 조절 능력 등 이런 다양한 부분까지도 정보를
나눔으로써 수많은 친구들이 요가의 동영상을 올리고 또는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지만 지역력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나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단순히 한국에서만의 요가 티칭 프로그램을 진행할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도 지역량이 그런 티칭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더 외부로 입국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먼저 해봐라. 고민을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설명이었고, 그걸 통해가지고 지역량이 요가를 통해서 웹에 좋은 지식들과 정보들을 교환하는 티칭인이 되고, 그걸 통해서 지금보다 좀더 나은 수익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지역량이 요가를 통해 보여주고, 또는 지역량이 갖고 있는 생각과 육체적 조절 능력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볼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 성장을 좀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걸 한번 고민해보고 선택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인 지역량이 어려서부터 해왔고 또 늙어서까지 해가서 하는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목표 중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생각나면 하는 거고 시간만 나면 하는 것이지, 그것 그림을 어느 대학을 가지고 내가 정식적으로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내가 진입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장된 전혀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미술이고, 그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전해준 시스템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무슨 뭐 어떤 경매에 뭐 백몇십억에 우리나라 한국 화가 작품이 팔렸다 그래요. 일반 국민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 그림 저 100만 원 주고 사라 그래도 안살 거예요. 근데 뉴스에는 때려요. 이런 시민의식과 뉴스를 다루는 이런 고차원적인 이 지식인들의 문화의 이 생각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맞질 않는 거예요. 마치 미술이라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 니들은 몰라도 돼. 내 모르지. 이게 100억짜리야. 이게 1000억짜리야. 모르지. 이런 게 그림이야. 그림은 원래 가난해. 응? 이러다가 한방 터트리면 100억인 거야. 1000억이고. 이거 다 헛소리예요. 마케팅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 응? 이걸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해서, 회화라는 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 한국화라는 게 엄연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인의 탈을 쓰고 유럽의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고. 응? 소돔이나 크리스티에 매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소돔이나 크리스티 한번 그림 판매 넣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보증금, 여러분들한테는 보증금 걸 돈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커다란 컬렉터들이나 갤러리들에 의해 가지고 로비에 의해서 걸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개인 개인적으로는 걸수 없어요. 응? 그러한 그들만의 세계에서 1800년도부터 일본은 이미 얘네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고 이미 그 시장에 진입해 있던 국가예요. 한국은 거기에 대한 식민지일 뿐이고, 1945년 독립하고 나서 그러고서 일제 잔재로 남아있던 미술 학회들이 전라도 경상도로 나뉘고 서울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팝을 쏘아마. 우리 미술 시장은 한 번도 한국화를 기준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회화, 일본 애들이 남겨준 그 회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대학에서 회화를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얘네들이 그림을 그리면 우리 한국 시장은 이러한 마케터들, 전문 마케터들도 없고 갤러리들의 수준도 낮고, 응? 컬렉터들의 어떤 수준도 아주 개인적인 취향적이라 시장을 이 회화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부 외국을 쳐다보고 외국은 나가고, 몇백 년 동안 그런 시장이 존재했으니까 그 얘네들 그림이 자국에서 어떤 또한 화가들이 뭐잘 그렸네, 못 그렸네 평가의 기준이 역사성이에요. 지금 현재도 유럽에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없겠느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도 무명이 많은 이유가 유럽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잖아. 자기네들이 못 사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탈취한 그런 문화재들을 처분하는 그런 수단으로 만든 게 쏘더비고 크리스티 경매 아니에요. 그런 경매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취득한 재산을 돈 많이 부르는 애들한테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경제적 관점에서 미술 작품들을 취급했기 때문에 지금도 얘네들은 그러한 개념으로 미술품들을 운영을 해요. 아주 공식적으로 미술품을 가지고 주식 못지않은 그런 경제 마케팅을 이뤄내는 데가 미술시장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미술을 하거나 유학을 가서 미술을 배워왔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러한 마케팅 시장에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적인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크리스티나 소더비에서 중국을 쳐다보고 일본이라고 하는 시장을 이미 많이 빼먹었고 중국이라는 하는 새로운 시장, 원천적인 시장을 쳐다보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술이라든가 추상미술에서 관심을 두고 하고 몇 번 팔아먹을 거 없나 쳐다보는 것 뿐이고, 또한 크리스티나 소더비의 이런 컬렉터들이나 아니면 마케터들하고 한국에 있는 미술가들하고 계속 비즈니스가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작품을 받아보는 거고 팔아주는 거지 그런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수백 년 동안 유럽인들이 자기들이 탈취한 문화재, 그림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팔아치우는 경제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그런 미술시장을 뭘 바라보고 그거 자꾸 끼어들려고 그러냐고요. 이미 일본에서 1800년대부터 동양적인 이런 오리엔탈적인 신비로움은 이미 다 깨졌는데 유럽에서 뭘 한국 시장을 쳐다봐요. 한국 시장을, 한국 시장에서 정말 좋은 화가를 받고 그러한 그림들을 수백억에 팔았다 했을 때 한국화가 돼야 소더비나 이 크리스티에서 제대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소더비나 크리스티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더 뭐예요? 현대화나 아니면 전부 추상화예요. 그거는 자기들 마케터 시장 갤러리들이 컬렉터들이 요구하는 게 현대화하고 추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한국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 한국화에 대해서는 관심 1도 없어요. 그거는 1800년부터 일본 애들이 계속해서 오리엔탈 문화라는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그러한 새로운 미술시장에 오리엔탈을 대표하는 그림으로서 한 부분을, 한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중국이 일본보다 그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들만의 그림을 보고 컬렉터들이 달려들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가들이 높아졌던 거고, 한국은 오로지 일본이 전해준 대로 서양화, 그것만 주구장창 대학 등록금 몇천만원 받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애들을 그따구로 가르쳤다고요. 지영영이 정말 그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붓을 들어야지, 한국화를 해야지, 먹을 갈아서 그림을 그리는 게 지영영한테 가장 어울리고 가장 지영영의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림의 페인터예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성장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 지영영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장에서 내가 활동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내가 그림을 좋아하고 그런 그림을 계속 늙을 때까지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유럽의 기술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구현하는 데는 유학이나 한국 그런 데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방대지만 회화를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네, 좀 못 그리는 사람도 쉽게 그림에 대해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네 하는 식으로 개인적으로 배우러 다니셔도 돼요. 또는 지금은 학원에 선생들이 제정신 박힌 애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연계되는 거 참 좋고 한데,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 지영영이 원하는 그런 화가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페인팅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이트도 넘쳐나고 해서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출발할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영영이 앞으로 4, 5년 후에 그 결정을 해도 그 후에 다른 친구들은 졸업장 갖고 나와갖고 이력서 써갖고 취업하기 바쁠 거예요. 그 시간에 지영영은 이미 유학 갈 정도 경제적 능력 되고 혼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어떤 그림을, 그때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지영영이 하고 싶은 다양한 기술들을 그냥 오프라인 시장이나 웹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구태여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주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구태여 내가 나중에라도 조각이나 이런 조형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내가 좀 타이틀 어떤 계층 공인등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대외적으로 좀 인정받지 않을까? 그건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에 저 같은 디지털 노마드들한테
당신 이력이 어떻게 되냐, 어느 학교 나왔냐, 어떻게 배우냐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제 작품 보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거에 적용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컨택이 오지, 한국처럼 뭐, 너 어느 대학이야? 어디서 배웠어? 이런 소리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역령이 현재 고민하고 있던 것들은 4, 5년 후 미뤄라. 그때 고민해도 된다. 그때 지역령의 동년배들은 이제 유명 대학 나와갖고 이력서 들고, 아, 난 취업하기 바쁜 거야. 갤러리들 쫓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자리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돈 모으는 거예요. 근데 모아봐야 대학 등록금 빚으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영원히 얘네들은 45살 될 때까지 지역령의 지금 경제적 수준에 못 따라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역령은 이미 동년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지식 문화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키워온 아이들에게 우월한 앞서가는 기술을 닦는 방법은 웹을 통해서 좀더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씨를 뭐 어느 때만, 글씨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또는 나의 표현을 위해서. 그림도 마찬가지로 평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조형물이나 뭔가 만드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하시면, 지역령 같은 분들이 페이퍼크래프트라든가 아니면은 돈모션이라든가 아니면 웹에 존재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애니퍼펫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두세요. 그래서 지역령이 배우고 또 알아봐야 될 세상에 희한한 것들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때예요. 아직까지 선택할 때가 아니에요. 4, 5년 더 놀아도 돼요. 일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역령의 편지를 읽고 지역령에게 스타일에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예술 계통은, 그림은 무조건 베이스를 깔고 애니퍼펫이라고 하는데도 관심을 가져. 알겠죠? 반드시. 왜냐하면 애니퍼펫이라고 하는 것이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캐릭터가 필요하거든. 그다음 스토리 구성을 할줄 아는 작가도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역령이 그러한 스토리 구성하는 작가이면서 자기 캐릭터를 개발하는 해내에서 그것들을 영화화하거나 뭐 5분짜리, 10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또 하나,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페이퍼크래프트라고 제가 하는 것들은 옛날 구닥다리 기술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지만 이것들이 온라인에서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한국만 빼놓고 인기가 있냐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굳이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될 나의 욕망들이 종이를 통해서 당장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뭐 예를 들면 지금 젊은 애들한테 인기 있는 스타트랙이라든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캐릭터들, 비행선들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로 살려고 그러면 젊은 애들 못 삽니다. 절대 못 사요. 근데 홍수영이 올려놓은 자료실이라든가, 홍수영이 그동안 운영해왔던 곳에 오면 거기에 도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출력해가지고 가위로 오려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피규어는 크기가 정해진 대로, 규정대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누구든지 살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격이 아니고 굉장히 비싸요. 특정 매니아층들만 즐길 수 있어요. 하나, 종이를 통해서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그 크기도 변형이 가능하고. 그래서 페이퍼크래프트라고 하는 것에서도 관심을. 그래서 페이퍼크래프트라는 것은 지금 말한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기초적인 모델링 해보는 그런 작업으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령이 꼭 이런 페이퍼그래프트라든가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애니퍼펫, 스톱모션 같은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라. 그래서 지역령이 공부할 게 되게 많죠. 그죠? 지역령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현재 갖고 있는 지역령의 고민을 하기 이전에 우선 제가 지금까지 제안했던 그러한 웹이라고 하는 행성에 존재하는 구글이라는 시, 그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선택을 할게 아니고, 웹이라고 하는 행성에 존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진입해서 지역령만의 활동 영역과 지역령만의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선택을 해봐라. 난 도저히 웹이라는 건안 맞는다 하시면, 오프라인의 지역령이 고민하는 지금의 고민들 중에 선택이 필요한 것이고, 아니고 생각보다 이건 괜찮네, 이런 방법도 있었네, 이건 새로운 시도네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행성에 자기의 자리를
확고히 굳히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영이 하여튼 이렇게 만나면서 고맙고, 힘들게 이뤄낸 나의 꿈에 지금은 쓸 때가 아닙니다. 투자할 때가 아니고, 옛날에는 돈을 주고 지식이나 정보를 샀지만 지금은 웹이라고 하는 행성에 무료로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웹서핑 하시고 거기서 얻어진 정보나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은 메모하고 기록해서 반드시 자기 거화 시키는 거 잊지 마시라. 그래서 4, 5년 후에 남들은 이력서 들고 돌아다닐 때 그때 가서 오프라인적으로 지금 고민하는 것들 고민해도 선택해도 괜찮다. 이 얘기를 끝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영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